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와, 정말 지금까지 수능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끝났으니까 우리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이 시간은 우리 열심히 즐겨보아요. 알았죠? 너무 학생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어른 같지도 않게 정말 적당한 귀여움과 어른스러움을 믹스해준 메이크업으로 화장이 과하지도 그렇다고 쌩얼 같지도 않아서 정말 수능 끝나고 기분 내기 딱 적당한 농도의 메이크업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요 메이크업하고 우리 렛츠 파티 타임! 그럼 우리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공부하느라 밤도 자주 새고 했으니 피부가 바짝 마르고 퍼석퍼석하겠죠? 그래서 베이스 전 요 에뛰드하우스 글로우온 베이스 오일 볼륨을 발라서 베이스가 잘 먹도록 미리 작업을 쳐놓겠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블렌딩하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요 과정은 베이스를 찰떡같이 붙게 하기 위해 풀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요렇게 손을 대면 쪽 하고 볼이 따라 올라오면 굿인데 우리 막둥이는 안 그러네요. 아, 건조한 폭발이죠.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요 정도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칙칙해진 이 영광의 다크서클에 어퓨 모이스트 크리미 컨실러 2호 바닐라로 커버와 함께 이렇게 전등을 짠 하고 켜줄게요. 눈 밑과 팔자주름 부분에 넉넉히 발라준 뒤 픽싱이 잘 되도록 살짝 말려주고 퍼프를 이용해 톡톡 두드리며 발라줄게요. 이때 컨실러를 넉넉히 사용해주었기 때문에 따로 컨실러를 사용해주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패팅해주시면 다크뿐 아니라 피부도 정리정돈 해줄 수 있겠죠? 공부에 찌들어 칙칙했던 피부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면 이제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세럼 파운데이션 21호 웜 아이보리를 이용해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야겠죠. 얼굴의 넓은 면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톡톡 두드리며 밀착시켜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어제까지의 내 피부는 안녕! 화사하고 밝으면서 결이 굵고 촉촉한 새로운 내 피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진짜 그레이트.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내 몸과 일체형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내 피부를 들키지 않도록 목까지 살짝 발라 완벽한 사기를 꿈꾸어 보아요, 우리. 단종되어 지금 세상엔 없지만 나에게만은 있을 나와 학창 시절을 함께했을 요런 태고템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바로 그 느낌으로 쉐딩을 넣어주고 싶어서 저도 에뛰드하우스 페이스 컬러 코르셋 4호 라이트 쉐이딩 코르셋을 가져와 봤습니다. 얼굴 외곽 쪽에 쉐딩을 넣어서 라인을 잡아준 뒤 코밋이나 노즈 쉐딩 등 정리를 해줄게요. 한몸같이 함께했던 제품이라 역시 착 붙어나네요. 웨이크 메이크 아이 스타일러 03 러브 마르살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요 제품은 컬러감이나 성능 등 새내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가져와 봤어요. 어차피 이제 새내기가 되어 메이크업 할 거니까 지금 먼저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죠? 먼저 밝은 골드 브라운의 이 컬러를 이용해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두덩이에 아몬드 모양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때 눈두덩이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발라주세요. 언더도 눈꼬리 부분부터 눈 앞머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베이스 컬러를 넣어주시면 베이스는 끝! 이어서 화사하고 러블리한 연핑크로 언더의 앞머리 쪽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눈꼬리 쪽에 브라운 컬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그라데이션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짙은 플럼 버건디 컬러를 언더래쉬 가까이부터 눈꼬리 쪽으로 포인트가 되게 넣어줄 건데요. 절대로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치명적인 느낌을 살려주면 후. 마지막으로 짙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쌍꺼풀 라인과 눈꼬리 쪽에 음영을 잡아 분위기를 만들어 마무리합니다. 은근슬쩍 라인을 살짝 빼줄 땐 정말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만한 아이가 없어요. 아이라인 길이를 빼고 싶은 만큼 이렇게 빼준 위치에서 눈이 끝나는 부분으로 눈꼬리 라인을 그려준 뒤 이어서 눈동자가 있는 부분까지 속눈썹 가까이로 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끝! 언더라인은 이니스프리 올웨이즈 뉴 오토라이너 2호 통통통 솔방울기를 이용해 은은하게 점막을 메꿔주세요. 누가 봐도 나 언더라인 그렸어 가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분위기 있게 그윽함을 표현해주는 거죠. 요렇게요. 캬, 죽인다. 뷰러를 찝어줄게요. 뷰러는 늘 그렇듯 그렇게 느낌 아시죠? 알 거야. 마조리카 마조르카 래쉬 익스팬더 엣지 마이스터 BK99으로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섬유질이 들어가 속눈썹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짧은 속눈썹에 발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숱이 없다면 이 마스카라도 답이 없네요. 아,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안 되네요. 안 돼. 확실히 전보다 길고 풍성해지긴 했지만 제 마음엔 부족스러워서 아쉬워요. 펜슬과 파우더가 함께 있어서 이것저것 챙기기 귀찮을 땐 이니스프리 브로우 마스터 펜슬 동트기 전 어반 브라운으로 눈썹을 그려주는 게 짱짱맨이죠. 눈썹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일자형으로 빼서 그려주시면 돼요. 특별한 모양을 잡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눈 앞머리 쪽은 요 파우더로 뿅뿅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고 싶어서 팔을 동동 구르던 캔메이크 매트 앤 크리스탈 치크 01 애프리코 캔디로 볼터치를 발색 보아요.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예쁘지 않나요? 이건 정말 소장각이에요. 아, 정신 차려. 야, 정신을 다 잡고 볼터치는 광대 부분부터 시작해 주변으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돼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컬러감이 확 들어가야 상콤하면서 예쁘니까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넣어주세요. 와, 정말 아이 메이크업과 블러셔의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립은 좀 강력한 레드 컬러인 더 페이스샵 플랫 벨벳 스틱 RD02 다즐링 레드로 발라줄 거예요. 입술 중앙 쪽에 컬러감을 얹어주신 뒤 브러쉬를 이용해 외곽 쪽으로 펴발라주세요. 이렇게 풀립을 발라주시면 입술을 꽉 채우지만 입술 외곽 쪽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여리여리한 풀립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플립인 만큼 빈 곳 없이 꼼꼼히 잘 채워서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파워파워 채워주세요. 와,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이었는데요.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과 메이크업으로 만날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즐거우셨길 바래요. 이 제 마음 여러분에게 전해졌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모델들과 더욱 다양한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길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